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동혁 기자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외국 주요 주식 지수들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많고 이런 자산들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루나 사태와 같은 악재로 인해 코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는 이런 시기일수록 미래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어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모르고 하는 투기성 코인 투자가 아니라 가치를 이해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안전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블록미디어는 신규 투자자는 물론 투자 경력자들도 실전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번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미디어로서 저희가 자신 있게 전해드릴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이슈 정리 방법은 물론 직접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온체인 데이터 및 차트 분석, 디파이와 NFT 투자법 등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듣기 힘든 디지털 자산 관련 주의해야 할 법률, 세금 처리와 같은 내용들까지 전해드릴 예정으로 실전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꽉 담아서 클래스로 준비했습니다. 웰컴 챕터와 온체인 데이터로 네트워크 들여다보기 챕터에서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이 가상자산 이해와 온체인 데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최근에는 웹3 사용 설명서라는 웹3의 가상자산과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이쪽 분야에 박학다식한 전문가이신데요.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고 온체인 데이터들이 어떻게 실제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클래스 통해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차트 강의는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애널리스트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송승재 애널리스트님은 저희 클래스에서 가상자산 차트의 가격 흐름과 분석을 주제로 다양한 차트의 구성 요소들을 기반으로 차트를 읽고 이런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상자산의 움직임을 알아가고 장기적인 투자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디파이 파트는 헤이비트의 도키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도키님은 디파이로 확보하는 추가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디파이 프로그램들을 설명해 주시고 실제 활용법을 전해 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팬케이크스왑, 비너스 프로토콜, 알파카 파이낸스 등 디파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추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국내 법률 부분에서는 최민성 변호사님께서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지위, 그리고 과세 제도에 대해서 전해주십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은 과연 법적 자산, 금융 자산으로서 그 지위와 적합한 법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글로벌 제도와의 흐름과 미래 전망은 물론 세금이 어떤 과세 제도를 기반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최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실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세금 상세 적용 사례 부분에서는 IW 세무사무소의 권인욱 세무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세무사님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적용 사례 및 분석을 주제로 이렇게 국내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가상자산 관련 세금 처리를 할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기 쉬운지 이렇게 상세 내용들을 실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개인 과세가 국내에서도 이제 몇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 될지 미리 알아간다면 미래에 세금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피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님께서 뉴스를 통해서 투자 시장 흐름의 길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 시청자분들 대부분 아마 JJ 기자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거시경제 이야기들을 듣고 가상자산 관련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클래스에서는 실제 저런 뉴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를 투자에 적용해야 하며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들이 더 가치 있는 정보일지
한번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는 피자의 가격을 따져본다면 2010년에 1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던 피자는 지금 2022년 현재 1천만 배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아무도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한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미래, 새로운 세상에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한때 투기 수단이며 곧 사라질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금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하는 미래 산업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트렌드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 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담보대출을 시작했으며 세계 최고의 콘텐츠의 제왕 디즈니도 NFT를 통해서 자신들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유망한 디지털 자산 투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록미디어의 클래스와 함께 디지털 자산 투자의 미래 함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투자, 블록미디어가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